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장자산 혁명 사적지를 찾아 오버이 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충정과 저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2일 오후에 우리 장자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방안을 깨끗이 정돈하시고 평양에서부터 정중히 모시고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처상화를 가운데 방 정면벽에 정중히 모시고 우리 장자산에서의 첫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장자산에 계시는 기간에 수령님께서 건강하셔야 미국 놈들을 때려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잘살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선에 계시는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절절히 바라시었고 용장의 슬기와 담력, 우지를 키워나가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국예방 전쟁에 가장 어려운 때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정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저 자그마한 둥잔에도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학습하시면서 덧구신 그 자그마한 둥잔 뿔심지가 오늘은 당장의 불빛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행복한 낙원이 펼쳐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회도 새롭습니다. 해마다 여기 장자산 혁명사적지를 찾아오지만 이 두구루 잣나무 앞에서는 정말 쉽게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리신 나이에 미국 놈들이 폭격 속에서도 승리할 저국의 레일을 내다보시고 두구루에 잣나무를 심어 가꾸신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를수록 김정일 애국주의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